가을겨울 캠핑에는 쭉 가을겨울에는 이렇게 정골 참주 입을 빨았던 거 준 거 아이가? 아이고 치마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입으면 추울래나? 낮에 텐트 칠 때는 좀 덥겠지? 그래? 그러면 반팔을 하나 챙기고 후드도 하나 챙겨야 되려나? 그렇지. 이제 가을 겨울 캠핑은 여름에서 초겨울까지 3계절을 다 챙겨야 돼 요즘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밤에 좀 추우니까 좀 두터운 거 후드 하나 챙기고 나는 반팔까지는 괜찮겠지? 오빠는 반팔 챙겨야 될 것 같아. 나는 반팔 챙겼어. 선우님. 네. 오늘 한 끼는 뭡니까? 오늘은 곱창전골. 곱창전골? 추우니까. 자 그러면 곱창전골 먹을 거면 소주가 좋지 않을까? 소주 한 잔. 소주잔 요걸로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와 이쁘다. 소주잔 좀 크다. 요거는 실제 소주잔에 두 잔 정도 되겠다.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부어볼까? 부어볼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한번 보자. 이게 일반적인 소주잔이거든? 거의 가득이야. 여기 부어볼게. 아, 똑같네. 그래, 똑같아.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 피첩병이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커 보이는 거지. 오빠 난로는 챙겼지? 난로는 뭐 차에 실려 있으니까. 자 이제 추우니까 텐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실형 텐트. 손주야 우리 청불팬 이제 구입하다 좀 식상하지 않나? 오랜만에 요거 한번 써보자. 그래. 어디 있더라? 저거. 이거 필요 없네. 오케이. 와, 요게 이제 음식 사진 찍기 좋은 담스펜. 이거를 빼고 요것만 들고 갈까? 어차피 전골 넣을 거니까. 이쪽에 조금 걸어 올라가면 여기 좀 평평한 포인트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여기 넓지? 와 여기 넓다 엄청. 여기 포인트 괜찮지? 자 오늘 와 날씨 너무 좋고요. 포인트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죠? 삼겹살 먹고 싶어. 지금 도착하니까 막 삼겹살 냄새가 많이 나요. 다른 캠퍼분들이 지금 막 구워 먹는 것 같은데 배고픕니다. 이게 딱 좀 햇볕이 좀 있는데 여기는 솔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늘을 좀 만들어줍니다. 그죠? 몸에서 물을 떠오르는데 물을 안 떠오르네. 자, 오랜만에 제로스트 S1. S1인가? R, 아니다. 제로스트 R1이다, R1. 요거 작년 우리 가족캠에서는 작년 겨울에 수거 안 썼어? 자! 옆으로 딱 해야 되는데. 완전 꽃처럼 활짝 피어버리네. 자, 우리 후딱하고. 밥 먹자.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이게 앞뒤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
선주야, 이거 위치포를 찾아봐야겠다. 찾아볼까? 오랜만에 쳐보니까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후크가 좀 말랑말랑하지? 잘 들어가지? 조금 손줄 앉아. 앉혀주는 거야? 응. 손주님이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현기증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의자 깔아주고 쉬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앉은 김에 이거 좀 해. 쉬는 게 아니네. 어? 쉬는 게 아니네. 저 소리 들리네. 수고했다. 자, 수고한 김에 이것도. 아, 그쪽 안 했어? 이것도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자, 예, 요즘 저희들은 이게 낮에도 밥 먹고 이러면 좀 졸려가지고 옆에 야채임이 있어야 편하더라고요. 그치? 야채임이 있어야 좀 눕기도 하고, 맞아요. 배고파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어. 못 따고 밥 먹자. 아, 나도 배고파. 나 비염약 먹어서 졸린가 봐. 아, 아침에 비염약 먹었어? 아무래도 환절기잖아요. 이게 이제 날씨, 기온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좀 비상약 챙기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머리 아픈 경우도 또 많고, 감기 오거나, 그 다음에 천식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목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콧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상약들 좀 챙겨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가을 겨울 캠핑에는 난로 준비해야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 있어요. 이런 유의 이제 난로 쓰시는 분들 보면 한 해 두 해 흐르면 이거 다 끊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난로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거 가방에 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방 수명 오래 못 갑니다. 바로 끊어집니다. 뭐 캠핑 딱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기름 다 태우고 텅텅 빈 상태에서 가방에 담고 다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저희도 몇 분 그래가지고 여기 네, 이거 끊어지기 일동말동합니다. 헤이져가지고 네, 참고하십시오. 자, 선주님 이쪽 뷰로 볼 겁니까? 저쪽 뷰로 볼 겁니까? 이쪽 뷰도 보고 저쪽 뷰도 보고 두쪽 다? 그럼 양쪽 다 열어버릴까? 자, 이 텐트가 보면 이쪽에 이제 출입구를 완전 다 개방해 버릴 수가 있어요. 쭉쭉. 와,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확 열어버리는.
가방 갖고 줄 거야. 물 뭐 가득 안 넣고 반만 받아. 랜턴 안 들고 왔다고? 어. 랜턴. 근데 그거. 후레쉬는 있다. 선풍기 랜턴 있어, 선풍기. 아, 그러면 됐지. 일단 이거 걸어놓을까? 어. 됐다. 아이고. 지금 뭐 좀 덥다, 그지? 응. 근데 밤에는 추울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복장도 꼭 챙겨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난로 이제 꺼내긴 했는데, 가을, 겨울 캠핑에서는 꼭 이제 난방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죠. 보통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이런 형태의 난로를 제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그 페니터, 이제 그런 형태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요렇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대중적인 게 난로하고 페니터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목 난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장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아니면 뭐 덜덜덜 뜨면서 고생합니다. 네. 근데 그거 뜨뜻한 음식 먹고 불멍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 아직까지는 이제 10월까지는 그렇게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두터운 옷 입고 불멍 이렇게 이제 커버 가능하죠. 우리 예전에 처음 첫 해에 캠핑할 때 이제 난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10월 말까지 그치. 캠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난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제 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텐트에 보면 다 이제 벤틀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걸 항상 열어두고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품 가동을 하면 안에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내가 연기 많이 나거나 이러면 이렇게 넓게 한 번씩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 우리 이제 밥 먹을게요. 배고픕니다. 그리고 선주야,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 한번 쭉 한번 둘러보자. 여기 그래, 여기 옆에 구경을 되게, 안 해봤네. 되게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 솜씨가 나하고 좀 다르긴 하네, 확실히. 그래. 사이즈가 좀 크네. 응. 이렇게 굽는 건가?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응. 그러면 여기에서 램프가 나와가지고 여기 음식을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하지, 밤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반대로 꼽으면 그냥 손잡이고. 그 다음에 이 담스팬에 이제 뚜껑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 담기 좋게 돼 있어요. 올려볼까? 모양이 별로 동그럼 동그럼 되네. 아무래도 밀키트다 보니까 엉거를 바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동그럼 밀키트가 편하지. 이렇게 따로 재료 손질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맛도 있고, 그치? 맛도 있고,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되잖아, 그치? 그치. 이게 또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고. 이게 좀 편하긴 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이야. 이렇게 싸게 친다고 해야 되나? 야채 이거 해가지고 다 남아서 버리면 그것도 아깝잖아. 그렇지. 오늘 그래, 이거는 뭐죠? 이거는 낙곱새 전골이야. 네.
이렇게 넣으면 좀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 자, 이거 다 먹고 또 이제 여기 우동 있습니다. 우동. 우동까지 말아 먹을 거예요. 자, 잔 은근 이쁩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산 거죠? 이뻐. 자, 오늘은 여기가 거의 노지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그래서 오늘 햇반으로 이렇게 밥을 태웁니다. 이런데 수제비 같은 거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게. 근데 우리에겐 우동이 있습니다. 밥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조심. 이쁘게 찍히라고 불 한번 켜볼까? 켜볼까? 불 들어오네 아직까지. 배터리 아직 한 번도 안 걸었는데. 이쁘게 보여? 좀 밝은 것 같아. 그래? 이제 밤 되면 확실하지. 이제 슬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갈겨울에는 이렇게 전골 끝내주죠. 뜨끈하게, 그죠? 일단 처음처럼 소주 한 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잔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쭉 가죠. 손주 입을 빨았던 거 준 거 아이가? 그럼 어때? 뽀뽀도 안 하는데. 자, 끈다. 맛있겠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자. 어때? 맛있어? 담백하네. 보기에는 엄청 매울 것 같이 보이는데. 맵지는 않더라고. 자, 여기 이제 낙지니까 여기 낙지도 들어있습니다. 쫄깃쫄깃. 여러분들 우리 이제 캠핑 영상 많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국자를 안 씁니다. 항상 국물 풀 때 숟가락으로. 국자 있어. 꺼내기 귀찮아. 캠핑은 원래 좀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국자로, 숟가락으로 한 20번 퍼야 국물이 담깁니다. 자, 건배. 건배. 짠. 짠. 일단 우동은 먹어도 되지. 국물 맛있는데? 국물 보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맵네.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물 많이 넣은 것 같진 않은데. 갈겨울 캠핑은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전골 끓는 소리 나면서 딱 소주 한 잔 와 끓여주죠. 대낮인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우리 딱 두 잔만 먹자. 그러자. 자, 받으시오. 나도. 방금 전에 보셨죠? 선주님이 두 손으로 따라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선주 와, 맞잖아. 여기다가 수제비 같은 거 넣어 먹어도 부시겠다. 자, 밥 가릅니다. 자, 오빠가 조금 더 많이 먹을게. 남자니까 힘 많이 써야 되니까. 아니다, 그거보다도 선주는 다이어트. 아니다, 다이어트 할 건 없다. 선주는 할 필요 없다. 뭔 말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등치가 크니까. 어, 등치가 크니까. 어. 자, 자. 너무 작나? 조금 더. 아니, 아니, 됐어. 요즘 밀키트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맛있네.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 무슨 맛집이야. 아, 남았어. 나 아직 남았어. 거의 원산했는데. 있어? 요즘 같은 이제 시즌은 이제 두터운 옷도 밤을 위해서 챙겨야 되지만 낮에 두터울 수도 있어요. 이게 뜨끈한 전골에 소주 한잔 하니까 어우 덥다. 손주도 약간 뻑딱한데. 더워. 덥지. 어우 너무 더워. 여기 한번 둘러봅시다. 저쪽으로 해서 가볼까? 뒤로. 어휴 까마귀들 봐라. 처음 캠핑 시작할 때 까마귀 우는 소리 이런 게 좀 그렇더라고 나는. 근데 워낙 많아서 당연한 소리야, 그지? 까마귀, 아, 까마귀 살찌다.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야. 여기 분리수거함이 있고 저기 뭐 족구장 이런 것도 있네, 그지? 어, 저기 족구장이야, 족구장. 저기는 어떻게 들어갔지? 저 안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가? 어. 그 족구석 포인트들이 많네. 소주야, 이봐 사마귀. 무서워. 아, 가던 길 가라, 미안하다. 나도 내 갈 길 갈게. 가자. 이거는 데크가 아니고 평상이네, 평상. 그치? 평상 대여해 주는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이쪽은 무슨 숙소 같은 게 있는데, 지금도 운영 중인 건가? 귀엽다, 엄청. 엄청 이쁘게 생겼네. 예쁘다. 어우, 진짜 이쁘다. 새끼다. 얘 화장실이 저거네. 옆에 화장실 딱 있네. 그치? 저기가 집이고. 아, 예뻐. 아, 치마 속으로 들어가네. 어, 치마 찢어지겠다. 아이고, 나 모른다. 치마. 아, 예뻐. 너무 난리 났다. 치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게. 나 줄래? 나 줄래? 안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았더니 운동되네. 잘 안 닦이네. 그러니까 깨끗한 시시가 없네. 약간 백탁처럼 좀 이렇게 뿌여졌네, 그치? 완전 한 바퀴 돌고 와서 손주 지친 것 같은데. 어, 지쳐 보여? 지쳐도 그 얘기할 건 해야지. 오늘 지금 이 영상이 가을겨울 캠핑 뭐 준비 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해가 지기 전인데 잘 때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쵸?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전기장판 필수죠. 전기장판 깔고 거기에 도톰한 이불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얇으면 추울 것 같아 지금은. 그지? 어떤 분들은 이제 침낭 형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기 이불이 편하긴 하더라고. 침낭을 하면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아, 좀 답답해. 어. 자자자자자. 아까 금방 있다며. 응. 시커니요. 어, 금방 또. 그러니까 일단 어. 커피를 끓여야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아메리카노하고 건빵하고 궁합 엄청 잘 맞습니다. 오, 굿.
전방에 여기 양념이 좀 돼 있어가지고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 꿀 발라져 있어. 꿀 발라져가지고 잘 넘어가더라고. 그냥 금방은 좀 뻑뻑한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과 맛이 나. 약과 맛이 좀 나. 날로 키니까 따뜻해서 좋다.